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19년 만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의료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노조는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 인력을 늘리기로 한 기존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었습니다. 19년 만에 내일 7월 13일부터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산발 총파업을 돌입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내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의료노조 총파업에 참여할 걸로 보이는 병원은 20곳 안팎의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 140여 곳에 이릅니다. 파업에 돌입하는 노조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다만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엔 필수 인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노조가 정부에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건 간호 인력 보강입니다. 반드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을 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간호사 1인당 5명 반드시 쟁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호 인력을 더 늘려 간호와 간병 인력이 따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이 밖에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지도록 의사 인력을 늘리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인 내일 의료노조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모레인 금요일엔 서울과 세종, 부산과 광주 4개 지역으로 나눠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노조 양측의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